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에 있는 웅덩이에 물고기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길이 전혀 닿지 않는 웅덩이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 물고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깊은 산속에 있는 연못, 사막 한가운데 놓인 호수, 심지어는 높은 산꼭대기 위에 있는 화산으로 만들어진 호수 등에도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도저히 물고기가 스스로 나타날 수 없는 곳인데도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7일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한 후 배설을 통해 물고기들의 이주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4마리의 청둥오리에게 각각 수정된 잉어알 500개와 프로시아 붕어알 500개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배설물을 뒤져서 배출된 알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000개의 알 중에 잉어알 8개와 프로시아 붕어알 10개가 회수되어 총 18개, 즉 2%의 알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들 중 12개에서 배아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알들을 즉시 수족관에 넣어 부화를 시도하였으며 마침내 3개의 알에서 새끼 물고기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 수는 매우 작은 수이지만 원래 자연에서 잉어는 한 번에 150만 개의 알을 낳고 프로시아 붕어는 40만 개의 알을 낳기에 만약 수천 마리의 청둥오리가 천만 개의 알을 먹었다면 2%, 즉 20만 마리의 잉어가 배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둥오리는 최대 4시간에서 6시간 만에 배설을 하므로 이 사이에 이들이 날아서 이동을 했다면 짧게는 60km에서 길게는 360km 떨어진 곳에다 배설을 하므로 그곳에 있는 웅덩이에서도 물고기가 부화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꿀벌이 꿀을 먹지만 동시에 꽃들을 수정시키는 것처럼 청둥오리가 물고기의 알을 먹고 영양을 보충하지만 동시에 물고기들이 닿을 수 없는 깊은 산속의 웅덩이에까지 이주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새와 물고기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번성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바닷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바닷가로 올라와 머릿속 깊이 구덩이를 판 다음 총 100개 정도의 알을 무더기로 낳는데 어미 거북이는 알을 낳고는 모래를 끌어모아 그 위를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10여 차례에 걸쳐서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모래 속에 낳은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모래 웅덩이에서 빠져나올까요? 100마리나 되는 새끼들이 뒤엉킨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그 좁은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동물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새끼 거북들은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다 같이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구덩이에서 막 깨어난 새끼들 중 꼭대기에 있는 녀석들은 천장을 파고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벽을 허물고 밑에 있는 새끼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연구진들이 실험하면서 알을 한 개 묻어 놓았더니 27%, 두 개 묻어 놓았을 때에는 84%, 네 개 이상을 묻어 놓으면 거의 100%가 알에서 깨어나 구덩이 밖으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끼 거북이들은 협력을 통해 구덩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새끼 거북이들도 혼자서는 부화하여 둥지 밖으로 나오기 어려우나 서로가 있어서 도움을 주며 모두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협력을 통하여 다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동쪽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는 과거에는 생존했으나 지금은 멸종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작은 날개와 노란색의 억센 다리를 가졌으며 몸집은 칠면조보다도 커 23kg 정도 되었던 도도새입니다. 도도새는 성격이 유순한 데다 오랫동안 이곳에 살면서 적의 방해 없이 살았기 때문에 1598년 포르투갈 선원들이 모리셔스 섬에 도착했을 때 이 새들은 선원들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사람들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는 그 새들을 포르투갈어로 바보라는 의미의 도도라고 불렀으며 마구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모리셔스 섬이 네덜란드의 죄수 유배지로 선정되고 배를 통해 쥐, 돼지, 원숭이 등이 들어오게 되자 이 동물들은 도도새의 서식지를 파괴했으며 한 번에 한 개씩만 낳는 도도새의 귀중한 알들을 훔쳐먹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도도새의 개체수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1681년에는 완전히 멸망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생물학자가 모리셔스 섬에 13그루밖에 남지 않은 갈리바리아라는 나무를 연구하다 보니 모두가 수명이 300년 이상이며 그 동안에는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발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학자는 도도새가 멸종된 시기와 이 나무의 번식이 멈춘 시기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란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리바리아 나무의 씨앗은 껍질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도도새가 나무 열매를 먹고 난 후 그 씨앗이 배설물로 나와야만 비로소 싹이 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생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다행히도 덩치와 식성이 비슷한 칠면조에게 대신 그 열매를 먹여 싹을 트게 함으로써 갈리바리아 나무는 멸종 직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실 때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것들이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주어 생존하며 번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굳게 서기 힘들며 믿음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조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그리스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로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회중입니다. 즉 개인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개개인의 믿음을 통해 천국에 가지만 또한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조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북이 새끼 혼자서는 구덩이를 탈출하기가 힘들지만 네 마리 이상이면 100% 구덩이를 탈출하듯이 우리 성도도 혼자서 신앙생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교회를 통해서는 굳게 세워지고 수월하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에슬레 목사님은
천국은 단체표만 판다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에 더욱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까지 다다르는 여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돕고 힘을 북돋아 줄 때 우리는 다 함께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 성도들이 서로서로 독려하고 힘을 내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천국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